깊이 40m, 지하 4층에 있는 GTX-A 수서역 승강장입니다. 대기하던 열차가 운행 계획표에 맞춰 예정된 시각에 출발합니다. 다음 달 30일 우선 구간 첫 개통을 앞두고 영업 시운전이 시작됐습니다. 영업 시운전이란 실제 영업 조건에 맞춰 운전 분야 23개 항목, 영업 분야 22개 항목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20일간 열차 1,300여 회를 투입합니다. 열차 운행 스케줄 및 영업 설비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그 승무원의 노선 숙지와 그 업무 숙달 훈련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. 앞서 두 달간 진행한 사전 점검과 시설물 검증은 큰 문제 없이 마쳤습니다. 수서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막 동탄역에 도착했는데요. 시간을 재보니 19분 나왔습니다. 계획한 대로 속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. 이처럼 시간을 맞추는 것만큼 중요한 건 안전 확보입니다. 출입문이 닫힙니다. 대심도 지하인데다 승강장 간 거리가 멀고 특히 기존 고속열차와 선로를 함께 써 오가는 열차는 많아집니다. 그래서 남은 기간 관계기관들은 안전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. GTX 차량 간의 어떤 견인훈련, 그 다음에 승객 대피훈련 등이 지금 그 영업시운전 기간에 총 4회에 걸쳐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. GTX 연장과 신설도 공식화한 만큼 우선 개통 구간의 안전과 성공 여부는 다른 노선 추진에도 영향을 줄 거로 보입니다. 국토부는 개통 전후 현장에 비상근무반을 꾸리고 안전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.